사찰한 대처 그 전쟁은 제일 자신 없는 종족전인데 해야지 재밌는데. 15년 12월 29일. 아, 곧 있으면 새해다 새해. 아, 나이 먹기 싫다. 배러나 집도 경찰 바로 보내고, 6시는 아닌 것 같으니까 12시로. 6시에 적이 있었다면 오버로드가 바로 보여야 될 텐데 안 보이네. 아, 끔찍하다. 역시 예상대로다. 12시로 그냥 6시 아닌가 하다 먼저 12시면 찍었는데 원서치 됐어. 이런 운이 좋을 리가. 이런 운 좋은 케이스를 봤나. 근데 저 씨바 드론 정찰 왔네. 어, 그래. 싸우자. 아, 드론 새끼 씨발 세봤자 SB 못 이기면서 괜스레 지랄이. 스포닝 풀, 12 드론 스포닝 풀, 13 드론 3회 처리 준비 중. 저그가 뭘 하는지 대충 내 눈에 들어온 오는데. 잠깐만. 3회 처리가 조금 늦는데. 여기다. 쩔어. 방해 잘해주고. 자, 나도 커맨드 센터를 따라가고. 저글링 뽑지. 자, 이제 저글링은 SCB에게 잠깐 시선 뺏기도록 하고. 난 그때까지 마린 좀 충분히 생산해주고. SCB 계속 정찰. 가스 이제 올라가는 거 보니까. 발업을 늦게 찍고 레어를 먼저 타겠다라는 의도가 딱 보인다. 자, 배럭 두 번째 배럭을 이제 올라가고, 그리고 가스. 저글링한테 맞아 죽더라도 최대한 1초, 2초라도 상대방 기지를 더 봐야 되고, 항상 스타크래프트 정찰은 상대방 기지를 알아내는 용도 겸 상대방 체제를 확인하는 거. 그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. 세대마마 좀 죽는데, 죽기 전에 최대한 볼건다 봐야 되고. 자, 3회 처리 완성된 것도 확인됐고, 레어 올라가는 거 확인됐고, 발업을 지금쯤 찍었을 거야, 저그가. 나도 옛날에는 주종이 저그였거든. 아직은 아니다, 죽을 때가. 드디어 죽었네. 트리플 커맨더 먹는 건 솔직히 조금 위험해.
저그가 생각보다 병력이 3회 처리 갔을 때더 빨리 나와. 또 그리고 좀 어찌보면 좀 약간 전형적인 부자 스타일이거든. 이게 자 완성됐고 앞마당 이제 벙커 넣어주고 일꾼 6마리 데리고 와서 캐고 뽑아주고 이제 01업 눌러주고 이제 레어 슬슬 완성됐으니까 자 많이 뽑아주고 자 이제 서플라이 뒷판 막히기 전에 하나 지어주고 얘도 좀더 생산해주고 혹시나 3cm 드랍 오브로드 그 여기 세워놓고 3cm 드랍 해가지고 올수 있을까? 이런 데다 터렛 하나 기본으로 박아주는 거 좋고 자 컴셉 스테이션 0번 부대 마린 생산 자 스킵팩 완료했으면 사업 눌러주고 SCB 한번 정찰 보내주고 자 테크트리를 먼저 선택하고 나는 원래 같은 경우는 물량을 선택할 상관없는데 상대가 빠른 하이브일 수 있으니까 테크트리를 선택하도록 하고 야 이거 공방을업 저글링 준비 중인 것 같고 자 이러면서 배럽 추가 9번 부대 에돈 달아주고 러크 가는 거 확인. 자, 저게 일꾼만 활성화 제대로 못하게끔만 신경 써주게 하고, 자, 여기서 러크로 툭 한번 건드려주고, 자, 한 마리 죽였으니까 뒤로 빠져주고, 자 이제 배술 준비 보급포가 모자라네 팩토리 하나만 더 짓고 02업 그 다음에 02업 눌러주고 02업 눌러주고 엔지니어링 베이 건설 하나 혹여나 다른데 멀티 했는가, 콤셋 스테이션 정찰 및 SCB 정찰 한 번씩 해주고. 아, 좋됐다. 아. 아씨, 많이 죽었다, 너무. 여기서 또 내가 또 게이득 보죠.
드랍십 태우고, 자, 이 레디 업그레이드 마저 하고, 방업 눌러주고, 마린 계속 생산. 오케이, 이쪽은 내가 먹겠어. 저글링 왔네, 이미. 아, 다 준비돼 있구나. 자, 그럼 배럭 더 늘려보고. 익스트랙터만 깨도 신경 많이 긁히는 그런 플레이가 나오고, 저거는 가스만 못 먹게도 돼. 가스만 먹게 하지 말자라는 마인드. 익스트랙터라도 파괴했으니까, 이제 대패슬 나왔고, 탱크 4개 나왔으니까 슬슬 진출. 밀어붙였고, 자, 러커 무시하고 본진으로 입성. 히드라덴 파괴하면 러커 못 뽑고. 지지.